눈 아파. 화면이 조금만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키워봐. 커져라. 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 게임이 좀 할만하지.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소각입니다. 학교 다닐 때 오락실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옛날 게임을 하다 보면 추억도 함께 소환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게임은 대기자들이 워낙 많아서 돈을 미리 걸어둬야 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단순한 게임일 뿐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구매한 아케이드 게임기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네오지오 미니 게임기와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대놓고 카피를 한 거죠. 사이즈가 작아서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화질이 정말 좋고요. 메모리 카드까지 넣을 수 있어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게임도 많아서 작은 제품 치고는 기능이 아주 좋은데요. 문제는 화면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슈팅 게임을 하면 총알도 진짜 안 보이고요. 눈이 금세 침침해집니다. 시력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마음 같아서는 오락실 사이즈의 게임기를 집에 떡하니 가져다 두고 싶지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비싸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적당하고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는 게임기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케이드 게임하면 월광구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존의 월광구합은 TV와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용 게임기 느낌이지 오락실 감성은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면과 조이스틱까지 제대로 갖춘 바로 이 게임기인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을 뻥튀기한 느낌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하죠. 화면 사이즈는 10.1인치인데요. 문방구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던 작은 사이즈의 오락기 화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실제 게임을 해보면 화면이 작아서 게임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HD급의 고화질 스크린이라 화면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게임은 분명 옛날 게임인데 뭐랄까요? 게임 그래픽이 너무 짠한 느낌이라 아케이드 게임의 감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모니터 같은 느낌을 살리는 옵션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과연 이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뒷면을 보면 TV 연결이 가능한 HDMI 포트와 휴대용 조이스틱을 연결할 수 있는 3개의 USB 포트, 그리고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포트와 게임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건 휴대용 조이스틱 포트가 3개 있다는 건데요. 이 제품은 1인용 게임은 기본이고 최대 3명까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게임을 같이 즐길 사람이 없네요. 조이스틱 버튼 순서나 게임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게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없는 게 아닌가 실망을 했는데요. 제품 뒤에 있는 검은색 작은 버튼을 누르면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버튼 설정이겠죠. 커스텀 버튼 메뉴로 들어가면 버튼 순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면 설정 가능한 옵션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확인해 볼 만한 메뉴는 품질 최적화 옵션과 스캔라인 옵션입니다. 스캔라인 옵션을 열기로 설정을 하면 게임 화면에 라인이 생기는데요. 예전에 줄이 쫙쫙 가있던 CRT 모니터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최적화를 끄기로 설정하면 너무 뚜렷해서 어색했던 게임 화면이 예전 그때 그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게임 세팅 메뉴에서는 각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게임 목록도 편집할 수 있어서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게임들은 메뉴에서 보이지 않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마치 아케이드 게임 대백과 사전 같은 느낌인데요. 철권 같은 3D 게임을 포함한 총 3,000개의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게임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게임이 들어있는데요. 3D 게임까지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철권은 그 당시에는 완전 센세이셔널한 게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유치한 느낌이 있네요. 게임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게임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게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격투, 액션, 슈팅 등등 게임을 장르별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특정 게임은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자음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데 기능이 아쉽네요. 아케이드 게임기를 구매하면 게임을 매일 할 것 같지만 막상 구매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자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나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재미로 몇 번 하게 되는 것 말고는 없는데요. 그래도 지인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구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게임을 하면서 옛날 추억도 함께 즐기는 거죠. 결론은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입니다. 부피도 크고 자리만 차지하는 대형 사이즈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구매했다면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가볍고 화면 사이즈도 적당해서 그냥 인테리어 소품처럼 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형 제품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제품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게임들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을 텐데요. 제품을 만들 때 이런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겠죠. 이 말은 내부에 불법 게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임기 제품에 대해서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